오픈AI 플랫폼을 이용한 표준 암호화폐와 글로벌 무인은행입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수업에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픈AI 플랫폼인데 이번 수업은 이제 굉장히 좀 이전에 있는 것들과 좀 다릅니다. 이제 코디드 코리아가 어떤 제공하고 있는 강좌들이 70개 정도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강좌는 좀 상당히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경제학도 필요하고 그리고 금융공학도 필요합니다. 회계학도 필요하고 세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정치 경제적인 부분, 정치 경제학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지 이제 프로그래밍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수업을 따로 힘들고 그리고 세무 회계나 이런 특정한 전공을 한 경우에도 이번 수업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기본적인 지식들이 조금씩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지식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OOP는 당연히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마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면은 누구라 뭐 하여튼 뭐 프로그래밍 공부한 분들은 다 예외 없이 OOP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건 FRP도 알아야 됩니다. FRP는 이제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OOP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OpenAI 플랫폼 기반의 무인은행이잖아요. 기반의 글로벌 무인은행. 근데 OpenAI 플랫폼 자체는 이제 블록체인의 4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세대 OpenAI 플랫폼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 자체를 이제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방식을 하니까 기존에 OOP 하던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코딩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고 이렇게 FRP를 하지 않으면 이건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FRP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FRP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FRP를 다룬다고 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융공학과 회계학도 상당히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왜냐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런 분야인데 왜 그러냐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일단 블록체인 4세대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샤256 같은 경우 요것들하고 그리고 거래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래가 기록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강좌가 있잖아요. 그 강좌가 100회까지 있죠. 에피소드 100회까지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몇 회까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0회를 다 봤어야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기분이고 네 번째는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리액티브 X 대표적으로 이제 RxJS죠. RxJS를 완전히 이것도 우리가 수업 올린 게 있죠. RxJS 수업이 있으니까 이 수업은 다 마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CycleJS라는 것을 쓸 겁니다. CycleJS라는 프레임워크를 쓸 텐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CycleJS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미 도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실력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에 가자면은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70개 정도 과목이 있습니다. 70개 과목 중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만만하게 볼 과정이 아닙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 기간은 3년은 보셔야 됩니다. 3년짜리를 하나의 코스로 지금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3년이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블록체인 4세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픈해시 플랫폼이니까 오픈해시가 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무인은행인데 그 무인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나 AI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무인이 불가능하죠.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또 강의를 다 올려뒀어요 이미. 그러니까 유튜브에 머신러닝과 죄송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강의들이 쭉 올라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글로 된 한국어로 설명한 강의도 있고, 그리고 영어 원문 강의도 있습니다. 그거 어쨌거나 그 과정들을 다 보시면서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3년 정도 걸리는 이유가 AI 부분과 머신러닝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잖아요. 은행 어쨌거나 뭐 은행이니까 은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됩니다. 뱅킹에 대한 메커니즘 알아야 되고, 메커니즘 그리고 이것은 이 표준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의 통제권, 그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또 은행의 작동 메커니즘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은행이라고 하면 중앙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중은행이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공학 쪽이죠. 금융공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오픈해시 플랫폼의 어떤 표준통화, 그죠? 표준통화. 그럼 표준통화니까 여기에 이 표준통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재무제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표준통화는 재무제표 통합. 재무제표가 통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재무제표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이제 재무제표가 무엇인가 하는 데서도 걸릴 텐데. 재무제표는 이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뭐 현금흐름표, 지분표, 이익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제 회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는 내용들인데, 차변 있고 대변 있고 뭐 크레딧 데빗, 뭐 대차변, 뭐 붕괴 이런 게 있고, 뭐 기장이란 말도 있고, 뭐 2월 1일이니 뭐 2월 뭐 상각 뭐 이런 뭐 자산 계정, 뭐 자본 계정, 뭐 비용 계정, 자산 비용, 그리고 수익 계정, 뭐 수입 계정, 지출 계정, 뭐 이런 계층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 보니까 저도 좀 황당한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은행이 만들어지고 통화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담당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팀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머신러닝 팀이 있고, 이렇게 다 팀이 짜서 구성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수업은 어쨌거나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공부의 결과가 실제 동작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회계사만큼, 공인 회계사만큼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요 개념들을 앞으로 코딩해 나가면서 이해를 해야지 코딩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현업이라 그러는데 현업 분야를 이해하지 않고는 코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만하게 달려들어서는 100% 중간에 그만둘 거니까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3년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만한지 안 할지를 지금 가늠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 그냥 시작하자 싶다, 하다 보면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준 통화는 시장과 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화는 시장과 통합. 시장과 통합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상당히 좀 공식 명칭으로 하면 골 때리는 시츄에이션인데, 시장의 동작 메커니즘, 시장이라고 한다면 마켓이고, 그죠? 시장은 마켓이고, 마켓은 경제학이죠. 경제학이고,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쪽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다가 이제 IT 기술에서 온라인 시장의 동작 메커니즘, 아마존 같은 데는 굉장히 정교한 어떤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잖아요. 돈은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쓰이는 거고, 그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장을 못 만들면 표준통화를 못 만들어요. 왜냐니까 표준통화라고 하는 통화 모듈 속에 시장 모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경제학적인 지식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왜냐니까 이 통화 정책하고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통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이제 중앙 정부죠. 중앙 정부의 통화 정책과도 관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뭐 칼 마르크스가 딱 떠오르는데, 칼 마르크스가 나오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 캐피탈리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이 있는데, 참 얼추 그니까 없긴 합니다만, 이 개념들도 우리가 코딩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참조해서 보게 될 겁니다. 왜냐니까 이 정치 경제학 적인 어떤 내용들 중에 상당히 쓸만한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캐피탈리즘 속에. 저는 뭐 마르크스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저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IT 엔지니어입니다만은 쓸만한 개념들을 가져와서 지금 현대 사회가 이러한 내용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캐피탈리즘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정부의 역할은 필요 없다. 냅두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제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경제학의 본류였는데, 그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으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관여, 정부의 조절, 화폐정책,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된 거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치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이 표준통화잖아요. 표준통화는 글로벌 규모죠. 글로벌한 세계 보편적인 통화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국의 통화정책을 존중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개념들도 앞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다 다루면서 프로그래밍이 진행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분야들을 이해해야 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들을 이해할 자신이 없다. 나는 뭐 경제학이고 뭐 이런 쪽 회계학 이런 거는 생각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 수업이 안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정말 엄청나게 코딩을 할 텐데, 그 코딩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분야들의 부분들이 계속 부딪힐 거예요. 계속.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않고는 대차변이나 붕괴나 기장이나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표준통화, 설계된 표준통화를 코딩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다르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오로지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로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만들어진, 엔지니어에 의한 엔지니어를 위한 엔지니어의 통화입니다. 비트코인. 그 실제 세계에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세계에서 쓸모가 있는 통화,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분야의 지식이 없으면은 무늬만 화폐이고 실제는 그냥 복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있는 모든 암호화폐들은 다 사기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아니거든요. 그건 증표잖아요. 증표. 증표가 어떻게 화폐라고 할 수가 있나요? 화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기가 아닌 실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들입니다. 그런 화폐, 자칭 화폐, 타칭 증표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그러한 증표들을 대체할 실제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블록체인 기술자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필수적인 지식이 이러한 지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코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전 한 가지 희소식은 있습니다. 무슨 희소식이냐니까 희소식 이렇게 뭔가 깝깝한 소식보다도 좋은 소식을 전할게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인데 늦어도 2월 28일에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토타입, 워킹 프로토타입. 실제로 동작하는 전자화폐와 통화와 그 통화가 만들어지고 분산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2월 28일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의 암호화폐 수준의 화폐는 한 달이면 만들어집니다. 한 달. 그리고 두 번째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늦어도 2018년 12월까지는 버전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통화 버전 1.0이 나온다는 거죠. 1.0 버전 1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 중으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다 동작하는 어떤 시스템이 눈앞에 구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AI 부분입니다. AI와 머신러닝 부분이죠. 머신러닝 부분들은 2019년과 2020년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AI 부분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AI와 머신러닝 부분은 다 그냥 모듈, 어떤 모듈을 쓸 것인지 설계도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코딩 작업은 2019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구글의 텐스플로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 프로그래밍 부분만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어떤 지식들을 가져와서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식들을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수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희소식입니다. 제일 큰 희소식은 한 달이면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 수준의 기존 비트코인 수준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준 혹은 리플 수준의 통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준의 통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한 달 2월 28일까지 녹화해서 올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가짜 화폐입니다. 가짜 화폐. 이것들은 다 가짜 화폐예요. 이거 화폐가 아니잖아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이 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화폐인데 이건 누가 보장을 하나요? 어느 나라가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 화폐를 만들려면 표준통화를 해야 되고 표준통화를 하려면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1년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공부들을 같이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